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아까 전과 같이 도움말에 보시면 샘플 데이터 이렇게 있거든요. 네, 샘플 데이터 이렇게 있고, 분산 분석인데요. 분산 분석에 스냅드래곤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실험은 이 RCBD 실험으로 되어 있어요. RCBD,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한국말로는 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RCBD. 이 실험 디자인은 RCBD,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실험 디자인에 따라서 통계 처리도 달라지는데, 여기 블록이 들어와 있어요. 블록이란 거는 만약에 경사가 진 토양에서 실험을 해요. 경사가 위에서 아래로 경사가 있다 보면 계속 비가 와서 토양이 유실돼서 여기는 나중에는 클레이와 같이 아주 미세한 토양들이 있게 되고 위는 또 토양들이 또 다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A 구역, B 구역, C 구역은 영양이라든지 토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할때이 구역을 나눠서 실험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안에서 하나하나를 배치하는 게 좋죠. 이 안에서 A 품종, B 품종, C 품종을 랜덤으로 이렇게 합니다. C, B 이런 식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는 영양 상태가 좋고 여기는 에버러지고 여기는 푸어하다면 여기 거는 조금만 잘하고 여기는 많이 잘하고 여기는 더 많이 잘하겠죠.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이 품종들이 퍼포먼스가 대체로 여기서는 다 좋을 거고요. 여기는 보통, 여기는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랜덤 블락 이펙트인 거죠. 이 블락 간에 존재하는 블락 사이에 존재하는 이펙트인데. 이 이펙트를 줄여주는 줄여서 통계 처리하는 게이 RCBD 이 실험 디자인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이 블럭을 이용해서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원 분산 분석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론 분산 분석 데이터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거기에 맞추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서요. 여기는 X로 Y 접합. 이쪽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Y가 종속 변수, 그리고 소일이 요인이 되는 거고요. 블록은 블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평균 아노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소일에 의한 이펙트, 시그니피컨트 하고요. 블락에 의한 효과도 시그니피컨트 합니다. 그래서 블락을 만들기를 잘한 거죠. 이 블락, 세 개의 블락에 대해서 세 개의 블락 있고요. 그세 개의 블락에 의해서 토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데이터 보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클레리온에서 이두 데이터는 괜찮은데 이세 번째가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괜찮은 게세 번째는 떨어지고 세 번째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실제 로 데이터에서도 대체로 좀 보여요. 이건 조금 덜 떨어졌네요. 여기는 확실히 떨어졌고 대체로 세 번째 블락이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블락 이펙트가 확실히 있다는 거는 눈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를 봤을 때, 예, 이 소일 차이에 의해서, 예, 소일 차이에서 퍼포먼스가 다른데, 토양별로 어떻게 다른지 평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전체 쌍 비교, 2키즈 HSD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예, 이렇게 나와요. 연결 문자 보고서. 점프는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편하죠. 예,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어디에다 적어주냐 하면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프를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그래프 빌드에서 y는 y에 들어가고 소일은 소일에 들어가고요. 바 그래프로 만들어 줄 거고 오차 구간은 표준 오차로 해도 되고 표준 편차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표준 오차가 관측치만큼 예, 루트에서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죠. 표준 오차로 하면 더 작고 표준 스탠다드 에러로 하면 더 작게 보죠. 이 결과를 예, 아까 전에 했던 예, 점프 실습 예, 점프 실습 세 번째에다가 예,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편집 그래프 복사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결과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제일 높은 곳이 A 그리고 크낙스가 B가 B가 돼요. B가 되고요. 보통은 작은 걸로 하죠. 네, 보통 이렇게 크낙스가 AB가 되네요. AB 온일이 ABC 온일이 ABC 그리고 클래리온이 BCD 클래리온이 BCD 그리고 웹스터가 CD 웹스터가 CD 그리고 컴포스트가 클린턴도 CD 클린턴도 CD 그리고 컴포스트는 D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목을 쓰면 좋을까요? 여기는 피겨 3 figure 3. 3에는 figure 3에서는 제목이 스냅드래곤에 어떤 걸 측정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스냅드래곤이라는 예, 꽃으로 알고 있는데 화이류의 일드라고 해요. 예, 스냅드래곤 일드 from different 예, 소일 using 예, 랜덤마이즈드 RCBD니까 Complete block design. Snapdragon yield from different soil using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똑같이 네, 적어주면 돼요. 네, 앞에 걸 컨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통계처리는 네, t테스트를 했잖아요. 아니, t테스트가 아니라 2k 했죠. Different letter above bars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2k's HSD test at p-value 0.05. 끝. 간단하죠?